안녕하세요. 코인마켓 레이더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립토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암호화폐 시세 현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론이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각 또 빗썸이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세가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빗썸 같은 경우에는 전일 밤에 이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돌연 중단한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아침에 실제 해킹을 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한 3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빗썸이 전액 보상하겠다. 지금까지 알려진 소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 차트 한번 열어봐서 오늘은 이더리움의 시세 현황 자세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일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재 가격대가 지금 좀 기술적인 그런 접근으로 본다면 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난 1월 고점부터 그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을 그어보고 자, 마찬가지로 저점을 연결한 지지선을 그어보면은 점점 이 밴드가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 이 저항선 약 한 560달러, 570달러 선이 되는데 이 가격을 안전하게 돌파를 시도한 후에 이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꿔서 이 가격에 잘 안착을 한다면은 현재 긍정적인 그런 시세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슈죠. 자, 간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2천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분쟁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 G2의 이런 무역 분쟁에 그런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특히 아시아 증시를 중심으로 폭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와 동시에 크립토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제 밤이었죠. 자, 크립토 시세가 일시적으로 크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이 전통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될수록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약간 대안 투자 성격인 크립토 시장은 오히려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디움이라는 그런 블로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암호화폐 컨텐츠들이 많이 여기 업로드 되곤 하는데요. 자, 미디움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에 이어서 이 암호화폐 컨텐츠에 대해서 검열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일부 그 크립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미디움의 포스트를 하려고 했으나 자, 어떠한 사유로 검열을 당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소셜 플랫폼들이 이 암호화폐 컨텐츠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자산 위탁 관리 서비스 이거를 제공하기 위한 허가 취득에 임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가 이런 자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인덱스 지수, 즉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드렸었죠. 자, 이 펀드를 가지고 실제 이제 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관계자에 따르면은 만약에 이 펀드가 공식 런칭이 돼서 실제 운용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전통 금융기관 역시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뉴욕 멜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콜드 스토리지 기반의 암호화폐 보관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모건 스탠리, 로던 트러스도 이와 유사한 그런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대기업들 그리고 또 금융기관들이 속속들이 이 암호화폐 투자 내지는 또 보관 관리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상으로 신코의 전략 리서치 팀 이대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